천하 만민에게 공개된 복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진리인 은혜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 입에 담아주셨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거나 땅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전혀 애쓸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저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거절치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는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즉,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십니다.